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의 양세진 박터트리입니다. 아, 오늘 저희 94페이지 M6고요. 멜로디에 어프로치 노트 추가하기를 배웁니다. 저희가 지난 두 번에 걸쳐 코드 톤으로 멜로디 만들기를 배웠는데 오늘은 그 코드 톤에다가 어프로치 노트를 추가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코드 톤만으로 멜로디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긴장감이라든가 어떤 재미가 좀 덜하거든요. 이때 어프로치 노트를 추가해주면 훨씬 더 긴장감 있고 재밌게 멜로디를 완성할 수 있어요. 어프로치 노트는 워킹 베이스 때도 연습을 해봤었죠. 이제 이게 오른손에서 나온다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1번 보니까 다음 코드로 접근하는 어프로치 노트를 먼저 알아보네요. 네, 워킹 베이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코드 톤으로 만든 멜로디도 어프로치 노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원리는 워킹 할 때하고 똑같거든요. 다음 코드의 멜로디 시작음을 향해서 접근하는 반음 간격의 어프로치 노트를 넣는 거죠. 그럼 저희 이거 비포 애프터 악보가 중간에 있는데 이걸로 한번 비교해 주세요. 네. 연주하기 전에 잠시 설명드리자면 어프로치를 넣는 것에 따라서 원래 있던 멜로디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면서 들어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멜로디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프로치 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프로치 노트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진짜 어프로치 노트가 들어가는 순간 약간 딱 정말 재즈 같은 느낌이 나네.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음 코드 멜로디가 3음이나 7음으로 시작할 때 어프로치 노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3음이나 7음은 코드의 성질하고 색깔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프로치 노트로 긴장을 준 후 3음이나 7음으로 해결하면 코드의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죠. 3, 7음을 나중에 배울 거지만 가이드 톤이라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코드 성질에서 아주 중요한 음들입니다. 저희 컴핑을 배울 때, 다음 파트 컴핑을 배울 때 나오니까 그때 또 배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95페이지 보니까 같은 코드 멜로디로 접근하는 어프로치 노트가 나오는데 워킹 베이스는 주로 코드가 바뀔 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어프로치 노트를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손 멜로디를 할 때는 코드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네요. 네, 오른손에서는 아무래도 음도 많고 자유도도 워킹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코드 안에서도 어프로치 노트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저희 악보 보니까 좀 전에 다음 코드를 향해 가는 어프로치 노트를 넣어서 멜로디를 완성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어프로치 노트를 한 번 더 넣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 번 더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다가 어프로치 노트를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짧게 짧게 딱 들어가니까 진짜 매력적이다. 그렇죠. 어프로치 노트가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건 임시표도 그만큼 많이 붙고 원래 조성에서 많이 벗어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재즈한 느낌을 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어프로치 노트를 붙일 때 가능하면 임시표 붙은 음을 쓰는 게 더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반음 위나 아래로 접근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프로치 노트가 코드 톤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D-7 코드에서 G로 가야 될 때 내가 C로 가야겠다고 할 때 어프로치 노트는 라샵과 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는 라샵을 쓰는 게 좀 더 어프로치 노트의 느낌이 나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코드 톤이기 때문에 어프로치 노트가 별로 강조되지 않는 거죠. 가급적 어프로치 노트를 사용할 때는 음의 임시표가 붙은 음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기시면 12키가 있진 않습니다. 12키가 있진 않는데 지난 시간에 코드 톤으로 멜로디를 만들 때처럼 저희가 어프로치 노트를 추가한 멜로디를 넣어놨어요. 여기 이어져서
어프로치 노트가 추가된 멜로디를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고요. 97페이지에는 또 코드 진행만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 진행만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 코드톤 사용해서 또 오늘 배운 어프로치 노트를 사용해서 멜로디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틀님, 지금 저희 이렇게 코드톤이랑 어프로치 노트까지 배웠는데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은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어프로치 노트의 해결 방향에 반드시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미를 향해 접근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느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 노트를 사용할 때는 방향성이 일관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어프로치 노트 반음을 넣었으면 해결해줘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떤 음을 향해서 말 그대로 어프로치, 접근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꼭 주의하셔서 어프로치 노트를 넣고 그 다음 음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96, 97페이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터틀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스케일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의 양세진. 박터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